그런데 그때 무언가를 발견합니다. 안녕하세요, 까망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여기 겨울왕국에 왔습니다. 여기 완전히 눈이 이렇게 많이 온 건 처음 봤어요. 제가 군 생활할 때도 이렇게 많이 온 건 많이 못 봤는데, 우와, 눈이 너무 많이 오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동해 바다에 요즘에 또 문어가 많이 있잖아요. 지난번에 피오노 잡으러 왔다가 제가 못 잡고 이렇게 남들이 잡는 거 구경만 했는데, 오늘은 제가 직접 잡아보려고 이렇게 나왔고요. 옆에는 바로 1인석 절인석입니다. 네, 주성님 모셨고요. 물에 대해서 굉장히 진심이신 분이에요. 저는 진심은 아닌데 굉장히 진심. 이분도 진심이에요. 그라빠이요. 둘 다 진심이어가지고 아주 저는 든든합니다. 저도 오늘 또 버스 타는 걸로. 빨리 옷 입고 들어가서 피문화 한번 목표로 해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고 디. 진짜. 와, 산 타고 바다를 가야 되네. 아, 장판. 오케이. 준비하고 들어가야지. 아, 겁나 차갑다. 벌써부터 바이시려고. 조금 차갑고 말겠지 하고 들어갔는데, 아, 불사 수온을 보니 6도가 나왔습니다. 연천 수온이랑 별반 차이가 없네요. 큰일입니다. 그래도 먼 길 온 거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혹시나 동해 바다에 들어가실 분이 있으면 9mm 슈트를 매우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역시 동해라서 그런지 이렇게 도루묵이 보이고요. 또 저 앞에는 12월은 금어기인 쥐노래미가 보입니다. 쥐노래미가 엄청 사이즈가 좋더라고요. 그리고 가까이 가도 잘 도망가지 않는 게 손으로 잡고 싶은데, 다음에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그때 무언가를 발견합니다. 도치인데요. 수컷이 알을 품고 있다고 해서 바다의 암탉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생김새가 꼭 연천에 두고 닮았네요. 아, 도치. 도치. 아, 진짜 오랜만에 본다. 아, 너무 귀엽다, 쟤. 어, 완전 귀여워. 와, 물이 6도야, 6도. 진짜 차가워. 와, 개차갑다. 아, 잘 가라, 도치야. 와, 6도야, 6도. 그나저나 추워서 오래는 못할 듯 합니다. 길어야 1시간일 것 같아요. 열심히 찾아볼게요. 잠시 후 또 뭔가를 발견합니다. 유단장가, 그럼 패스, 하이패스, 노루패스, 원터치패스. 이번엔 피문어를 발견합니다. 바로 내려갔는데요. 피문어는 금어기가 없는 대신에 사이즈 제한 금지 체장이 존재합니다. 600g 이하의 피문어는 잡으면 안 되는데요. 요 피문어는 애매했어요. 어느 정도가 600g인지 잘 몰라서 아예 작아 보여서 안 잡았습니다. 그래도 어찌어찌 피문어는 보네요. 잘 가렴. 아, 대양문어 보고 싶다. 봤어요, 문어? 나 문어 한 마리는 봤어. 진짜요? 어, 작은 거. 작더라고. 피문어 아니야? 어, 피문어. 어, 진짜 춥다. 또 무언가를 발견하고 내려갑니다. 쥐노래미가 굉장히 큰 게 있었는데요. 한번 손으로 잡아보겠습니다. 살며시 다음에 잡아볼게요. 지금은 금어기니까 다음 기회에 잡도록 할게요. 바이트맨은 여전히 도루묵들이 많았습니다. 도루묵 이름의 유래에 대해서는 다들 아시죠? 지금이 많이 잡는데 강원도 현지인들은 지금 잡는 도루묵은 안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호불호가 갈리겠지만 산란철이라서 많이 말랐다고 하던데, 저는 안 먹어봐서
잘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위에서 보면 약간 날치랑 비슷하게 생긴 것 같아요. 신기하죠? 안 추워? 추워요. 얼어 죽을 것 같지 않아? 네, 겁나 추워요 지금. 와, 영하 5도야 5도 우리. 와, 미치겠다 진짜. 와. 너무 춥다. 야, 이거 되게 깊은 데인가 봐, 이런데. 그러니까요, 하나도 안 보이던데? 저쪽으로 해서 돌아서 나가지. 이렇게 해서 한 바퀴 보고. 너무 춥다. 아, 너무 추워. 아, 씨. 아, 추워. 아, 추워. 아, 지금 너무 추워요. 아, 일단 차에 좀 들어가 있을게요. 아, 너무 춥다. 아. 다음 편. 별아빠의 설득에 겨우겨우 다시 들어갔는데 체온 때문에 30분만 탐색할 수 있는 상황. 엄청난 추위 속에 드디어 깊은 바위골에서 무언가를 발견한 까망. 과연 잡을 수 있을까요?